마카롱 빵 종류들을 많이 맞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엑설런스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네. 아 그네네. 그 만점. 만점. 네, 만점. 네. 만점 아이스크림. 그 제가 네. 자주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네, 거. 그거 제가 사다 놨더니 네. 다 먹었더라고요. 네. 어, 저도 하나 먹었었는데. 네. 네. 어, 주연이 혓가락 하지 않았어요, 그때? 네? 아, 그거는 제가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 가지고 또 사왔어요. 또 사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도 먹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제품이 나와도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연구원을 그만두고 이걸로 브랜드를 차리고 싶어요. 어때요?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이제 투표를 아니, 해야겠죠? 네. 이거는 뭐 어, 따봉 따봉 아니면 노봉? 자 코 코에 왜 마카롱 묻었나요? 저 그 마카코? 마카코?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된대요. 알죠? 네, 아, 이거. 근데 어렸을 때 이거 보면 엄마한테 건빵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건빵 좋아하죠. 건빵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도 건빵 있어요? 미국에서도 건빵 있습니다. 여러분. 어 진짜요? 네. 그리고 카라멜도 있고 미국에 사시는 어, 여러분들도 건빵에 카라멜 이렇게 찍어주세요. 빵. 오 멜빵. 천재 아니세요? 아 영재 천재죠. 하나 둘 셋 따봉. 오! 아! 이게 죽이야? 네 쌍따봉이에요. 쌍따봉. 이거는 쌍따봉.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는 쌍따봉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거는 진짜 네. 제가 오늘 밤에 집에 가서도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같이 먹자. 같이? 어? 오케이 좋아. 영화 보면서. 영화 보면서 아, 딱 이제 눈을 보면서 이거 찍어 드시면. 근데 이거 불 끄고 먹으면 뭐 여기 다 묻어 있고 뭐 연인들끼리 먹는데 여기 옷에 다 묻어 있고 다 일어났는데 이렇게 끈적이고. 이게 굉장히 달콤해서. 그렇게 달콤하지 않을 거예요. 달콤한 로맨스 영화를 같이 보시면서 함께 드시면. 아 끝까지 추천하시겠다. 네. 자 그럼 주연 연구원님은 혼자 집에 있는데 이렇게 카라멜이 있고 건빵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 먹을 건가요? 네. 오 저도요. 아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김치 그 부위 있어요? 저는 끝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파리 부분 아니, 아니면은 뿌리 부분. 뿌리 부분. 예리군요. 네. 저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쫙 찢어주신 부분이요. 오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아 어머님께서 그래서 이파리 부분을 찢어주셨나요? 뿌리 부분을 찢어주셨나요? 오. 맨날 달랐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에릭은 그 두 개의 조합을 먹는 걸로. 아 저도 주연이처럼 뿌리를 좋아해요. 그럼 형은 주연 연구원님 아 이거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뭐? 아! 너 내가 편식하지 말라 했지? 어? 아빠! 내가 편식하랬어 말랬어. 김치 싫어. 안돼. 너 먹으면 게임방 못 가.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만드는 동안 또 저희가 따로 얼려 먹으면 맛있는 과자 얘기해 볼까요? 요구르트. 요구르트 진짜 맛있죠. 아, 그 뒤에 초코하임. 뒤에 아 초코하임도 진짜 맛있죠. 초코하임 얼려 먹나요? 네. 옛날에 또 그런 거 많이 얼려 먹었잖아요. 그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말하면 안 되나? 말해도 돼요? 초코파이 뭐. 바나나 얼려 먹어봤어요? 생바나나? 네. 아 그럼요. 여기 그 젓가락 여기에 딱 꽂아가지고.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 맛있겠네요. 자 그럼 우유를 부어주세요. 너네 더맨더머 아니죠? 아까부터 약간 아 이것도 맛있죠. 우유랑 그냥 그 아트랑. 초코 그 칩으로 된 과자 아시죠? 거기 네 사각판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거요? 초코칩 과자. 초코칩 쿠키?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거기 우유 넣어 먹으면 진짜 아, 맛있는 그래요? 거 알죠? 모르세요? 아, 안 해봤어요. 아 알죠. 그냥. 그 이렇게 그 진단한 거요? 아, 네, 아 맞아 거기 맞아. 거기 우유 넣어서 그냥 아, 숟가락으로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한참 먹었었어요, 뉴 형이. 이름을 지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오뜨와 우유잖아요. 네. 조합이. 그래서 오뜨와 우유 합친 조합이 어때요? 해서 오뜨유? 오뜨유. 오뜨유. 예. 오뜨와 우유 합친 조합이 오뜨유? 오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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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오뜨유.